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KTX를 예매하려고 들어가 보니 좌석은 없고 자유석이라는 표시가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유석 객실은 정기 승차권 등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평일 일부 객실을 자유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KTX의 경우는 출발역 기준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KTX가 매진되었는데 이 열차가 자유석을 운영하고 있다면 코레일톡을 통해 자유석 승차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유석 승차권은 운임의 5%가 할인되며 자유석으로 발권하면 자유석 호차만 뜨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유석은 해당 객실에 빈 좌석이 있다면 앉아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좌석이 없다면 빈 좌석이 생길 때까지 서서 여행해야 합니다. KTX를 이용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나 구간이라면 빈 좌석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먼저 해당 호차 승차 위치에서 열차를 기다려 빨리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지정된 좌석을 예매하여 해당 좌석에 앉아 여행한다면 승무원이 별도의 승차권 검사를 하지 않지만 자유석 객실은 지정 좌석제가 아니기 때문에 열차에 탑승하면 승무원이 승차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